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다육이를 구매하시면 이게 필요하죠. 자, 화분. 자, 여기는 이천에 위치한 청기와 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햇볕 때문에 간판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입구에 벌써 많은 화분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많이 있지만 밖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육맘들이 다육이를 구매하고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고, 화분을 구매하고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육이를 구매하고 화분을 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저는 심을 거를 준비를 해놓고 화분을 고르는 게 아마 더 화분을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화분을 골라놓고 다육이를 골라서 심으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구매하시고 화분을 고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대로변 옆이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차소리가 좀 많이 나요. 자,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청자빛 나는 녀석들 있죠. 이렇게. 요런 스타일, 요런 색감의 화분을 저 개인은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거. 자, 보세요.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한 것부터 많이 비싼 것까지, 그리고 디자이너 화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보이고요. 제가 어머니 매장에서도 이게 괜찮다, 저게 괜찮다 권유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정작 마지막은 본인이 원하는 걸 가져가시게 돼 있더라고요. 자, 자, 이렇게 외부는 여기까지 보시고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쁜 것들 많이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는 입구고요. 자, 입구에 들어서면 벌써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다육식물도 이렇게 이렇게 사장님이 키우고 계세요. 자, 여기는 또 입꼬지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녀석 좋아합니다. 이 녀석. 요 녀석. 자, 토끼 아주 좋아요. 귀여워요. 캐릭터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 계시네요. 자, 이렇게 자, 저희 매장에도 좀 있는 화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뭘 심어도 무난하게 잘 맞는 화분들이에요. 제가 요번에 제 키핑장에도 요런 녀석들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죠? 요런 것들 많이 준비해다가 많이 심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일단은 화분 자체가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전반적으로 가벼워요. 여기서 나오는 화분들이 자, 보시면 너무 이쁘죠? 귀엽고 너무 가벼워요. 자, 이렇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트로 오셔서 구매하셔도 이쁠 것 같아요. 보시면 가격은 디자이너 분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자, 역시 역광이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 화분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화분 중에서 제일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화분 중에서는 그래요. 너무 이뻐요. 여기에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에 많이 있는데 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볍고 물마름도 좋고 이제 구멍도 물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게 내놨습니다. 원 스푼들 아이고 구경하실 게 오시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아기자기한 것들. 제가 등치에 안 맞게 아기자기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사이즈는 한 14, 15 정도 되는 14, 14 정도 되든 한 15 정도? 그 정도 나오겠네요. 크기는 네. 높이 가로 세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자, 이렇게 모양 크기별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귀엽죠? 자, 이거는 디자이너 분들도 구경하시고요. 이쪽에도 여기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또 있어요. 보세요. 그림 보세요. 너무 귀엽죠? 저도 이거 종류별로 다 갖다 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화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 소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자, 이렇게 인물 인형들. 자, 보시면 우리 사장님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소품이에요.
비슷하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얼굴이 살짝씩 틀려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자, 너무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우, 배가 저만큼 나왔네요. 이런 소품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전부 다 수작업이라는 거. 자,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하신 거예요. 키핑장에 계시던 아니면 대기시던 베란다에 이런 것들 소품들도 좀 몇 개 갖춰놓고 계시면 조금 더 다육이들이 조금 더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수박 먹는 거 보니까 겨울이 얼른 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인데. 자, 오, 여기는 도자기에 관한 것들은 이것저것 있어요. 그릇도 있고 찻잔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오늘은 저의 목적은 화분. 다육이를 심을 화분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또 이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쁜 소품들도 많고 이쁜 화분도 많은 전기와 도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카운터 쪽. 역광 때문에 햇볕이 이제 막 들어오는 곳이라 조심히 촬영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쁜 소품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다 가져가고 싶은데, 네. 통장을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져가려면.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고요. 자,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이쁜 녀석들 데려다가 이쁘게 심어서 베란다를 좀 더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여기 비싼 분이신데 저분 마지막으로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